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새로 만나보는 네. 브랜드입니다. 오늘은 페달폰에서 제작이 되는 퍼즈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달 이름이 퍼즈예요. 퍼즈. 그러니까요. 투어링 뮤지션이며 페달폰의 설립자인 CKR은 스스로를 기어 중독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퍼즈페이스가 이성의 얼굴보다 더 흥미롭다고 표현하며 극심한 장비병을 앓고 있다고도 소개합니다. 허허. 페달폰은 영국의 캠브리지셔에서 마스터빌더가 각각의 페달의 모든 공정을 수작업으로 제작을 한다라고 하네요. 페달이 최대 컨디션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각 부품 매칭에 많은 시간과 테스트를 거친다라고 합니다. 페달폰이 설계한 퍼즈는 기타 볼륨이 꺼져 있을 때도 약간의 스파클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매우 빠른 클린업 퍼즈 사운드를 만들어내는데 놀라운 역할을 한다. 그래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퍼즈의 이 가장 부합하는 특징인 거죠. 기타 볼륨을 높이면 아마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 가장 굵은 퍼즈 사운드 톤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네요. 빈티지 퍼즈와 마찬가지로 기타 볼륨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페달로 퍼즈 매니아들이 원하는 사운드를 컴팩트한 사이즈의 페달에 담은 페달이다. 또 설레발이 좀 세네요. 근데 이 모르겠어요. 저는 이 페달폰이라는 브랜드를 실제로 이제 접해본 적은 없었지만 이 편 그리고 다음 편에서도 저희가 이 페달폰의 페달들을 다뤄볼 예정인데 느낌이 약간 이제 이 일렉트로 하모닉스의 중간 약간 이제 외관 디자인이 빈티지 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그래픽적으로 바뀌어가는 시점의 느낌의 이 디자인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페달폰이라는 브랜드가 의외로 해외에서는 꽤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기어 중독자라고 하는데 지금 영국인인 것 같죠? 지금 여기가 거짓말하고 있죠? 축구를 제일 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어바웃에 들어가서 내용들을 읽어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뮬저씨라 그러잖아요. 네. 뮬에서 활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장비병. 이 뭐랄까. 아 저거 사야 되는데. 그리고 사고 나서도 아 저것도 사야 되는데 약간 이런 저희가 이 연주자들은 많이들 알잖아요. 자신이 그런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 자신이 만드는 장비 자체가 퀄리티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좀 재밌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어떤 퍼즈 사운드가 연출이 될지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이펙트, 볼륨을 조절하고요. 퍼즈, 이펙트, 퍼즈량을 조절합니다. 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과연 축구를 좋아하는지 기어를 좋아하는지 사운드를 들어보면 판명이 나겠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입니다. 자, 노브는 모두 12시에 가 있고요. 네, 일단 볼륨을 조금 네. 올릴게요. 좋습니다. 이 굉장히 뭐랄까 두툼한 소리가 연출이 네. 되고는 있어요. 제 퍼즈량을 끝까지 한번
저는 어, 야이 씨 저기 축구랑 같이 좋아하네. 그러니까 약간 저는 중간에 이제 처음 12시에 노브를 둔 상태에서 키고 나서 사운드를 듣고 약간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홧김에 이제 퍼즐 끝까지 올렸는데 한숨 돌렸거든요. 어, 네. 어, 처음에는 아 큰일 났다. 얘는 뭐랄까 장비병을 심하게 앓고 있지만 사는 것만 좋아하는 친구다 어. 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 퍼즐을 끝까지 올린 다음에 사운드를 듣고 아, 정말 다행이다. 어. 어, 괜찮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이 뭐랄까 저 같으면은 이 친구를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은총 씨가 정말 잘 시연을 해주셨는데 이 퍼즐량을 끝까지 올린 상태에서 기타 볼륨을 가지고 맞아요. 어, 컨트롤을 하면서 사운드를 연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12시에 뒀을 때는 네.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요 상황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확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저도 포즈에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게 안 돼요 여기서는 솔직히 이 구간에서는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퍼즐을 쓴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런 소리 그죠? 나면 네. 안 쓰죠 지금 이 소리가 나죠 근데 지금 보시면 진짜 다 쓸 수 있어요 들리시죠 앰프가 크랭크업 된 듯한 어. 페달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네요. 좋네요. 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퍼즐을 그냥 끝까지 올려놓은 상태에서 네. 어, 볼륨 컨트롤러로 어, 연주를 하시는 게 이 페달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네. 아, 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양질의 퍼즐 사운드, 멋진 퍼즐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어, 시원시원하고 후끈후끈하고 어, 여러모로 이제 뭐랄까 열정적인 느낌의 퍼즐 사운드가 연출이 된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은총 씨 먼저 페달폰 퍼즈에 대한 한줄평을 주신다면 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퍼즈는 확실하면 됩니다 이렇게 드릴게요 뭐 지금 확실합니다 네 그러니까 글쎄요 뭐 퍼즈를 쓰시는 분들 중에 뭐 여러가지 세팅을 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퍼즈 매니아들은 퍼즐을 한두 개 쓰는 게 아니죠 그렇죠 뭐 아예 그냥 종류별로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분명히 그 퍼즈에서 원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세팅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구장창 치는데 얘는 그냥 풀 퍼즐 그러니까 퍼즐가 이빠이 다 들어간 게 가장 소리가 좋고 그리고 퍼즈 플레이에서 가장 정말 매력적인 건 역시나 제가 늘 어, 생각하는 것기도 하고 제가 시연할 때도 늘 꼭 퍼즈 패드에 나오면 해보지만 이 기타에 있는 이 볼륨 노브를 조절했을 때 나는 이 아름다운 톤의 이제 이 레인지들을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그 안 되는 퍼즈 패드 생각보다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 어. 얘는 다 됩니다. 여러분들 요 퍼즈 사셔서 그냥 풀로 땡겨놓고 볼륨 맞춰놓은 다음에 어, 정말 매력적인 퍼즈 톤 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 평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치료제보다는 진통제 이 장비병을 완치시킬 수는 없어요. 이 친구 가지고. 맞아요.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잠깐 뭐랄까 이 퍼즈에 대한 갈증을 씻어내기엔 충분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진통제 정도는 된다. 네. 그리고 평가를. 뭐 엄청 싼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퍼즈 매니아 분들은 뭐 지금 저희가 예전에 했던 뭐 톰밴더 같은 거 얼마입니까? 뭐 90, 100이잖아요. 뭐 거기 3분의 1 가격입니다. 뭐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형님 말씀처럼 해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진통제 정도 된다. 진통제 정도 된다. 어, 펜잘 네. 사운드. 어.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7.5 8.0 네.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저는 이거 좀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네. 그 일단은 이 퍼즐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네.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기회가 되신다면은 기타 들고 오셔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네.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이 페달폰에 페달을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이 페달폰 뭐지? 생소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아 나는 알아. 그 페달 좋아해 라고 하셨던 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